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왜 한숨이십니까? 점수부터 별로 점수가 안 나왔습니까? 지금 이게 여러분들은 2회차지 않습니까? 1회차는 집에서 혼자 따로 풀어보셨나요? 그건 잘 나왔어요. 오늘은 안 나왔어요. 1회차하고 2회차가 난이도가 좀 심합니까? 홀수가 더 쉬운 것 같아요. 민법도 홀수가 더 쉽나요? 그거는 아마 개인적인 어떤 그 지금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이거는 1회차라고 해서 더 쉽고 2회차라고 해서 더 어렵고 이런 게 없습니다. 비슷한데 이제 자신이 이제 공부한 그 패턴에 따라 약간 더 난이도가 높게 느껴지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대체로 문제가 어떻습니까? 할만한가요? 아니면 어려운가요? 어려운가요? 할만하지 않습니까? 이걸 어렵다고 하면은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거의 실전의 수준의 난이도거든요. 실전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실전은 쉽습니다. 여러분들 기출 문제들 보면은 문장이 굉장히 깔끔하고 굉장히 쉽게 와닿죠. 그런 정도로 출제를 한 겁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여기서는 어쩌다가 출제되는 그런 예외적인 문제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65점 나와야 돼요. 65점. 네. 이걸로 65점 나와야 돼요. 충격 드렸습니까 제가? 이걸로 65점에서 많게는 67.5가 나와야 돼요. 그래야 실전에 60점 가깝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더군다나 오늘 2회는 계산 문제가 5개밖에 없어요. 평균적으로 계산 문제가 7문제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조금은 더 여유 있게 점수가 나와야 돼요. 다만 이제 중요도가 높은 것들이 지금 많아요. 중요도가 높은 것들이 많은데 그런 걸 틀렸다는 것은 본인이 그만큼 준비가 덜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체크를 해서 다음 시험에서는 맞출 수 있도록, 당장 내일 시험을 본다면은 그게 출제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서 점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1번이 부동산 개념이죠. 이거는 틀리면 안 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 1번은 여러분들 예상 문제집 과정을 지나갔지 않습니까? 그 예상 문제집에 6페이지 3번, 4번 지문하고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아요. 이거를 틀렸다는 것은 문제집을 제대로 안 풀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볼 필요 없이요. 갖고 있는 거나 잘 푸세요. 뭐 다른 거 볼 필요도 없어요. 아니 이것저것 볼 필요도 없고 갖고 있는 문제집에 있는 것만 제대로 잘 풀어도요. 전혀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심리상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어요. 내가 이 책을 안 봐서 다른 책을 안 봐서 혹시 저 책에 있는 게 나오면은 떨어지지는 않을까. 전혀 그런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도 예전에 공부를 해봤지만 저 고등학교 다닐 때도 그래도 공부 좀 했어요. 많이 했어요. 했는데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비슷한 유형의 문제집을 한 권 더 푼 적이 있어요. 한 권 더. 영어예요. 영어. 다른 방은 말고 영어였는데 문제집을 뭐 한 권 더 풀었는데 다른 출판사예요. 근데 다 본 결과가 여기 없는 거 한 5%에서 많아야 10%밖에 없어요. 여기 없는 내용이. 그 5%에서 10% 더 보기 위해서 한 권을 더 보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그랬어야 돼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이겨야 되니까. 상대적으로 더 잘해야 내가 원하는 데를 갈 수가 있으니까, 대학을. 근데 지금 이게 그런 시험이 아니잖아요. 지금 다른 하나를 보느라고 한 5% 10% 이 내용 차이밖에 없는 그거를 보느라고 그렇게 낭비를 할 필요가 없고요. 더군다나 지금 시중에 출제 오류되는 문제들도 많습니다. 물론 저도 하다 보면 문장이 깔끔치 않은 것도 있고 하지만 사실은 이론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특히 경제론 파트, 투자론 파트에 이론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어느 누구보다 오류 찾아낼 수 있는 자신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시험에 기출문제 출제되면은 바로 이의신청 들어가서 이게 오류다 아니다를 제일 근접하게 찾아낼 수 있는 실력이 있어요, 제가. 그런데 그런 사람이 봤을 때 시중에 오류가 많은 그런 문제집을 권하겠습니까? 절대 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갖고 있는
문제집하고 여기 있는 이 문제집 8회분 320문제죠. 충분합니다. 충분해. 그리고 경우에 따라 기출문제집 갖고 계시잖아요. 기출문제집에 있는 문제들 풀고 이러면은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자, 아무튼 지금 1번은 이거는 이제 이런 걸 틀리면 안 되는 게 3번이 이게 정답인데 이거는 부동산 개념의 분류를 묻는 거예요. 이게 1번에 광해 부동산이 토지와 그 정착물이 아니죠. 협의의 부동산을 말하는 것이고요. 다음에 2번은 이게 복합 부동산과 복합 개념 부동산 이거 구별하는 거죠. 이거는 많이 했잖아요. 복합 부동산과 복합 개념 부동산. 요거는 토지와 건물을 함께 부를 때 하는 얘기고 요거는 부동산을 파악할 때 법적인 측면과 경제적인 측면 기술적인 측면을 모두 파악할 때의 개념이 복합 개념 부동산이죠. 3번은 됐고요. 4번은 지금 이 협의의 부동산이라고 하면서 뒤에 설명하고 있는 것은 준부동산을 설명하고 있죠. 짝이 안 맞잖아요. 이 소속을 묻는 거예요. 다음에 5번은요. 협의의 부동산을 포함한 공시수단을 갖춘 독립된 거래 객체 인정령서를 광해 부동산이라 하는 게 맞죠. 근데 이러한 개념성의 구분은 경제적 측면이 아니라 법적인 측면이죠. 그러니까 이거 결국 이거 법경기 묻는 거 아니에요. 법경기를 모두 파악하는 거는 복합 개념이고 법적인 측면을 다시 뭐와 뭐로 나누고 협의와 광해로 나누고 지금 이게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거기에다가 협의의 부동산은 토지와 그 정착물 하고요. 다음에 광해 부동산은 그 토지와 정착물에다가 준부동산 하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묻는다면 뭐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이 정착물이 독립 정착물이냐 종속 정착물이냐 지금 여기까지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지금은. 여기까지 안 들어간 상태예요. 그냥 이 분류만 묻고 있는 거죠. 경제적 개념 기술적 개념 이런 거를 틀리면은 이거는 좀 심각한 상태라는 거죠. 이런 거는 아마 틀려도 실수로 틀리겠지만 이런 거를 실수하지 않고서 합격하는 겁니다. 어려운 거를 맞춰서 합격하는 게 아니라 쉬운 거를 틀리지 않아서 합격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 1번은 여기 계신 분 100% 다 맞춰야 되는 문제예요. 근데 2번, 3번은 이거는 별로 강조하지 않아요. 2번, 3번은 틀려도 제가 뭐라고 뭐 야단칠 생각은 없어요. 이건 평소에 그렇게 너무 신경 쓰지 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다만 이 부동산 특성의 파생현상 중에서 부동성과 부증성은 이거는 자주 나온다 그랬잖아요. 이거는 출제되는 문제 한 50% 이상 60% 가까이가 여기에서 출제가 돼요. 부동산 특성 파생현상에서. 그래서 요 두 개의 파생현상은 조금은 더 주의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에 지역분석이라는 단어는 부동성에 자주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다음에 니은의 집약적 이용은 어디 나오는 얘기예요? 여기서 나오는 얘기죠. 니은은 집약적 이용. 다음에 디귿의 지역별 시장이 세분화된대요. 이거 부동성 맞죠? 지역별 시장 세분화. 별로 어렵지 않잖아요. 근데 적지론이 뭐예요? 4번 리얼에. 적지론은 어디서 나오는 얘기야? 뜻이 뭐예요? 적지론. 땅 있는 사람만 고민하라 그랬죠. 적지는 땅 갖고 있는 사람만 거기에 뭘 할까 고민하는 거잖아요. 땅 갖고 있는데 내가 땅 갖고 있는데 여기에 뭘 하면 좋을까? 용도가 여러 개이기 때문에 고민하는 거죠. 용도가 한 개밖에 없으면 고민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용도 다양성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적지론 얘기는 최유효 이용과 똑같아요. 최유효 이용이 여기 용도 다양성에서 나오잖아요. 가장 잘 이용하는 거. 적지론이 똑같은 개념이에요. 이렇게 등장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경제적 감가는 그 개념 자체가 중요하잖아요. 경제적 감가는 이 개념 자체가 중요해요. 이거는 부동산의 내부 요인, 외부 요인. 외부 요인에 의한 감가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동산에 있어요, 없어요. 동산은 어디든 굴러다니는 놈이니까. 이거는 동산에는 이런 거 없죠. 부동산에서만 이런 거 있잖아요. 쓰레기 소각장이 생긴다거나 시멘트 공장 건설되거나 하면은 외부 요인에 의해서 감가되잖아요. 부동성 또는 인접성에서 등장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2번이 정답이죠. 됐나요? 다음에 3번은 부동산의 특성과 관련하여 틀린 설명은 요거는 조금 어렵죠. 2번보다.
왜냐하면 그 정답 지문이 1번인데 1번이 영속성의 특성과 대체 원칙이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영속성과 관련이 있는 것은 가격 원칙 중에서는 예측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1번이.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보면은 잘 모르면 바로 패스를 해요. 두 번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시험이 뭐 난이도 조정이 있을 수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 난이도 조정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까지 시험 출제 경향상 아무리 난이도가 높아도요 20개 정도는 난이도 중하에 해당하는 게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난이도가 높게 조정된다 해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20개 정도가 중하면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상중하로 구분을 해야 되는데 나머지 20개가 어렵다면 엄청 어려운 거죠. 엄청 어려운 거예요. 중하가 20개라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근데 이게 15회 때도 이랬습니다. 15회 때도 중하에 해당하는 문제가 20문제 정도 있었어요. 그때 합격률이 0.7%였습니다. 1000명에 7명 합격했어요. 전교 수석 정도 해야 돼요. 그래만 합격하는 거예요. 요새 학생들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한 학교에. 그리고 문과 이과 나누잖아요. 그 문과나 이과 중에서 거의 수석을 해야 합격하는 시험이었어요. 근데 그때도 쉬운 것만 따로 중하만 따로 뽑아내면 한 20문제 가까이 돼요. 근데 중간중간에 어려운 문제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숨이 탁탁 막히는 거죠. 중간중간에 어려운 문제 막히니까. 그러니까 40분까지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뒤에까지 가면 분명히 쉬운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쉬운 문제 20문제 맞추면 합격 가능성이 굉장히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작년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다니까요. 작년에도 실전 시험 치기 전까지 한 번도 모의고사에서 50점, 60점을 넘긴 적이 없어요. 그리고 수업 시간에 보면은 표정을 보면 알아요. 눈길을 피해요. 딱 보면 이렇게. 마주치면 눈길을 피하는 게 뭐예요? 자신이 없으니까. 그리고 그 사람도 계산 문제라면은 완전히 그냥 벌벌 떨은 사람이에요. 근데 합격했어요. 합격했는데 그 학원에서 그 사람이 합격한 게 가장 뉴스거리였어요. 다들 그렇게 합격할 거라고 예상을 못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시험 그 친 다음 날인가 전화가 왔어요. 합격했다고 이제 다른 사람한테 전해 들었는데 그래서 저도 굉장히 신기했거든요. 평소에 그렇게 잘해 보이지는 않았고 대신 이제 그 사람이 한 번인가밖에 결석 안 했어요. 결석은. 근데 시험지 갖고 있냐 정말 어떻게 합격했는지 궁금하다 해서 제가 갖고 있는 시험지하고 이렇게 맞췄더니 같은 책형이에요. 제가 시험지를 받으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뭔가 하면은 여기에서 한눈에 딱 정답이 보이는 거 한눈에 정답이 딱 보이는 게 어떤 건지를 체크를 해요. 이렇게 그렇게 해서 하면은 거의 20문제 21문제 나온다니까요. 바로 한눈에 보이는 거 그게 작년에 21문제였어요 오늘 문제에서는 4번, 5번이 그런 문제예요. 4번, 5번이 그냥 한눈에 바로 답이 딱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게 21문제 정도 되는데 제가 이거 제가 표시한 거 있잖아요. 표시한 거 이거 맞췄냐? 하니까 맞췄대. 맞췄대. 21개를 다 맞춘 거예요. 쉽다고 하는 거, 한눈에 딱 보이는 이런 것들을 다 맞춘 거예요. 40분까지 가면서. 계산 문제 11문제였잖아요. 무려. 계산 문제가 11문제였는데 그 11문제를 빼고 29문제 중에 8문제를 이제 또 뺀 거죠. 8문제는 좀 난이도가 높고 뭐 어쩌다 출제되는 것도 있고 좀 아리까리한 조금은 헷갈릴 수도 있는 그런 거를 빼고 21개를 다 맞추고요. 나머지 2개를 더 맞춘 거예요. 아리까리한 거를. 그러니까 자기 실력으로 23문제를 맞춘 거예요. 자기 실력으로. 근데 이제 계산 문제가 있잖아요. 이제 나머지. 계산 문제 11문제 중에서 그래도 아무리 계산의 잼병이라 해도 아주 쉬운 게 있잖아요. 쉬운 거. 기대수익률 계산하는 거 있잖아요. 곱해서 더하는 거. 곱해서 더하기만 하면 되는 거. 그 확률, 기대수익률 계산하는 거 하고 거리의 제곱의 반비라고 크게 비례한다. 이거 몇 대 몇만 알면 되잖아요. 계산한 힘 계산해가지고. 그 두 개를 스스로 계산해서 푼 거예요. 그래서 25개가 된 거예요. 근데 11개 중에서 두 개를 풀었으니까 9개가 남았을 거 아니에요. 그 아홉 개 남은 것 중에서 찍어서 두 개가 맞춘 거예요. 그래서 27개, 67.5예요. 한 번도 60점 넘지 못하던 사람이
실전에서 67.5 나왔어요. 민법도 그런 식으로 해서 하여튼 5점인가 67.5 나와가지고 거뜬하게 합격을 했어요. 근데 작년에 가장 큰 뉴스였는데 그 학원에서 원래 2차를 합격 못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은 또 위험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절호의 기회가 왔는데 지금 공부를 제대로 잘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게 틀리지 말고 맞춰야 되는 거. 그런 거를 틀리지 않고 풀어야 돼요. 실수를 하지 말아야 돼. 실수. 실수에서 10점 이상 나옵니다. 실수에서.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도 예전에 공부할 때 실수해서 그 잘못 마킹하거나 이렇게 잘못 풀거나 이렇게 하지 않는 거를 굉장히 조심을 했어요. 사실 이 고등학교 수능 시험에서. 그래서 평소에는 모의고사 볼 때 진짜 거의 정말 실수 안 했습니다. 실수로 틀리는 거는 거의 없어요. 몰라서 틀리는 거지. 그래서 이 모의고사를 보고 나면은 제가 이 모의고사 보면 그 OMR 카드를 이렇게 보내서 나중에 이제 답이 오잖아요. 그 점수가 오잖아요. 제가 이렇게 제출할 때 시험지에 마킹해가지고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 점수하고 나중에 저쪽에서 날아오는 점수하고 1점도 차이가 안 나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실수로 잘못한 거는 하나도 없게 그렇게 훈련을 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제 실전에서는 밀렸어가지고 실전에서는 한 4, 5점 날아가긴 했지만 아무튼 그런 훈련을 해야 돼요. 자기가 아는 거를 틀리지 않게. 그러면은 합격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자, 아무튼 1번은 이런 거는 바로 패스하고 지나가야 돼요. 3번에 1번은. 근데 이제 2번 보시면은 부중성의 특성은 토지시장이 공급자 경쟁보다 수요자 경쟁을 유발하게 만든다. 부중성은 이제 그 토지 양을 증가시킬 수 없잖아요. 수량이 딱 고정돼 있죠. 들락날락 해야 되는데 들락날락이 안 돼요. 이 공급이. 그럼 수요자들만 들락날락 거리는 거죠. 그래서 수요자들이 많이 등장하게 되면은 가격은 올라가고 수요자들이 빠져나가면은 가격은 내려가고 이렇게 수요자 경쟁에 의해서 가격이 형성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리적 위치 고정성. 이거는 임장활동. 이 임장활동 이쪽에 들어가는 거죠. 현장을 찾아가는 활동이요. 부동산이 고정되어 있으니까 사람이 직접 찾아가는 수밖에 없어요. 다음에 4번에 병합분할 가능성. 자, 이 병합분할 가능성 나왔는데 이 병합분할 가능성은 그렇게 자주 나오는 건 아니죠. 근데 거기에 밑에 한정가격은 몇 번 설명드렸죠. 한정가격은 어디서 말씀을 드렸나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맹지가 이렇게 편입되는 경우 이때 한정가격 말씀 많이 드렸죠. 이때 가격제 원칙은 무슨 원칙? 기여의 원칙. 이렇게 하면서 또 1구부 할 때 일괄평가, 구분평가, 부분평가 할 때는 무슨 평가? 요거 부분평가요? 구분평가요? 부분만이죠. 부분만. 요 부분만. 요 부분만 평가하는 거죠. 요거는 평가 안 하죠. 지금 요게 한 필지잖아요. 이렇게. 이게 한 필지인데 요 부분만 평가하는 거잖아요. 또 현황평가, 조건부 평가할 때는 조건부죠. 지금 상태가 이 상태인 건 아니잖아요. 지금 상태는 이게 없잖아요. 지금. 이거 없는데 이렇게 된다면 하면서 평가하는 거잖아요. 조건부 평가. 뭐 이런 거 하면서 말씀을 드린 거죠. 또 한정가격은 시장가치 외의 가치다. 이렇게. 원칙적으로는 시장가치로 평가해야 되지만 예외적으로 이렇게 시장가치 외의 가치로 평가한다. 자, 이럴 때 이게 언급이 됐던 겁니다. 그죠? 그래서 관련이 되고 다만 그 병합 분할 가능성은 용도 다양성을 뒷받침해준다. 이렇게 나오죠. 얘를 이제 지원해준다 또는 뒷받침해준다. 이런 표현을 써요. 지원. 왜 지원이라고 하는가 하면은 넓은 평수에 한 필지 토지가 있어요. 이게 한 필지가 농지예요. 5,000평이에요. 얘가 이제 주거지역으로 바뀌어요. 단독택지로 바뀌어요. 단독택지로. 단독택지로 바뀌면은 용도가 바뀌는 거죠. 용도가 바뀌는 거죠. 지금. 용도 다양성. 다른 용도로 바뀌는데 이걸 그대로 단독택지 하나로 쓸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 구획을 나눠야 되겠죠. 분할을 해야 돼. 분할. 맞잖아요. 분할을 통해서 용도가 다른 용도로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지원을 해줄 수 있다고요. 다음에 5번에 개별성의 특성 때문에 이건 뭐 별로 어렵지 않죠. 이건 일문일가 법칙 적용되지 않고 자 이렇게
이 부동성 부정성 외에 나머지 내용들은 이렇게 나올 때 한 번쯤 그냥 듣고 지나가는 정도로 하면 돼요. 앞으로도 계속 이것만 조금 더 신경 쓰시면 되고요. 다음에 4번, 5번은 한눈에 정답이 나와야 되죠. 수요, 부동산 시장에서 수요량 변화는 부동산 가격, 아파트 시장에서 수요량 변화는 아파트 가격 맞나요? 그렇게 해서 5번이 정답이고요. 5번의 1번도 같은 맥락일 거 아닙니까? 부동산 수요와 공급의 변화 요인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에 가격 변화에 따른 공급량의 변화는 공급선 자체를 이동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점의 변화 이렇게 해야 되겠죠. 다음에 그 2번에 5번의 2번 질문에 소비자의 소득 수준이 증가하면 수요는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일반적이다는 말이 왜 들어있는 거예요? 일반적이다 왜 들어있을까요?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일반적이다라는 표현은 예외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열등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만약에 예외 없이 항상 수요가 증가하면은 항상이라는 말을 표현을 더 구체적으로 쓰거나 하겠죠. 일반적이다라는 표현이 있다는 것은 열등제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득 얘기가 나오면은 늘 주의를 해야 돼요. 늘 정상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열등제도 존재한다는 걸 늘 주의를 해야 됩니다. 다음에 3번과 4번은 같은 맥락의 내용입니다. 가격이 상승할 것이 예상되면은 가격 상승이 예상되면 이것은 그 재화의 가격 변화요, 그 재화의 가격 외의 변화요. 그건 그 재화의 가격 외의 변화죠. 그러니까 수요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거예요. 또는 공급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거예요. 이때 수요는 어떻게 해요? 수요는 증가하고 공급은? 공급은 감소하겠죠. 맞나요? 가격 상승 예상되면은 가격이 올라갔을 때 팔기 위해서 지금 공급은 줄어들죠. 근데 사람들이 이제 오해를 해요. 야, 이게 부동산은 착공에서부터 시장에 내놓을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앞으로 가격이 올라갈 것 같으면 지금 막 만들지 않겠냐 하잖아요. 예? 예, 만들어요. 만들긴 만들겠지. 만들긴 만들지만 지금은 안 판다고. 지금은 안 판다고. 만들긴 만들어도 시장에 내놓는 건 언제 내놓는다고? 가격이 올라가면 내놓지. 바보 아닌 다음에야.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착공은 들어갈 수 있어요. 준비 작업은 들어갈 수 있다고요. 그게 바로 공급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요. 공급이라고 할 때는 어디에 내놔야 돼? 시장에 내놔요. 시장에. 사람들이 살 수 있게 내놓는 거라고요. 아무리 미리 준비를 하더라도 사람들이 사게끔 할 때 그때는 언제 내놓을 거라고요. 가격이 올랐을 때 내놓지 당연히. 뭔 뜻인지 아시겠죠? 오해하지 마시라고요. 예, 바보 아닌 다음에야 미리부터 팔 일은 없어요. 미리 만들어놨다 하더라도 갖고 있다 나중에 내놓고 착공이 들어갔더라도 분양 시기를 늦추겠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음에 가격 하락 예상하면은 반대로 생각하면 되겠죠. 지금 여기 이제 3번, 4번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옳은 표현이고요. 다음에 5번은 이거는 수요 법칙을 얘기하는 거죠. 옳은 표현이고요. 다음에 이제 6번입니다. 6번은 자 이거 옳은 것을 묻는 건데 1번은 균형 상태에서 가격이 상승한 것은 했어요. 균형 상태에서 가격이 상승했다는 것은 이 상태를 생각을 해야 돼. 이렇게 이 균형 상태잖아요. 여기서 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몇 가지 경우가 있어요. 수요가 증가하거나 공급이 감소하는 거죠. 자 이거 그래프로 나타내는 거는 이게 어쩌면 이제 그래프로 나타내는 게 더 쉽고요. 어쩌면은 상식이죠. 상식. 아니 가격이 시장에 가격이 올라간다면 둘 중에 하나예요. 맞잖아요. 가격이 올라간다는 건 수요가 많이 늘었거나 물량이 줄어들었거나 이거 둘 중에 하나예요. 이거는 당연한 얘기죠. 이상하게 사람들이 다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공부라고 생각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공부라고 생각하니까. 예. 그죠? 이거는 이제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고 그럼 반대로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는 수요는 감소하거나 공급은 증가해야 되죠.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근데 지금 1번하고 그 4번이 반대로 설명이 됐어요. 그죠? 1번과 4번이 반대로 설명돼서 다 둘 다 뒤에 틀린 거죠. 다음에 2번은 보세요. 2번. 2번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뭐라고 돼 있어요? 수탄이 비탄이라고 그랬죠.
자, 수탄이 비탄이라 그러면은 이게 여러분들은 숫자로 나타냈을 때 그 숫자가 생각이 나십니까? 수탄이 비탄이다 그러면은 탄력성이 1보다 작다 크다 이런 게 생각나나요? 예, 이게 생각이 연상이 됩니까 혹시? 수요의 탄력성이 탄력적이다 그러면 뭐가 연상이 되나요? 수요의 탄력성이 탄력적이다, 수탄이 탄력적이다 그러면, 탄력적이다 그러면은 수탄이 1보다 연상이 되시나요? 연상이 돼야 돼 이게. 이게 연상이 돼야 된다고요. 아시겠어요? 우리가 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다, 단위 탄력적이다, 완전 비탄력적이다, 완전 탄력적이다를 숫자를 구분해서 했잖아요. 1, 단위 탄력적인 것을 기준으로 해서 1보다 크니까 탄력적이고 1보다 작으니까 비탄력적이고 했잖아요. 숫자하고 같이 연상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약속이잖아요. 약속. 그죠? 그러면 수요가 공급보다 더 탄력적이다. 이때는 수탄이 1보다 크다 작다 생각 연상이 돼요 안 돼요?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이렇게 하면은 안 돼요. 더라는 말이 들어간 것은 상대적 개념이죠. 예, 절대적인 크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왜냐하면 수탄이 공탄보다 크다 이 소리잖아요. 예, 이 소리는 얘가 0.5이고 얘가 0.2일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숫자상 더 크기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더라는 말이 있는 거와 더라는 말이 없이 얘기하는 거를 구별하시라고요. 그냥 비탄력적이라고 했잖아요. 더 비탄력적이 아니라 됐습니까? 자, 이게 왜냐하면 뒤에 가면 이제 14번에 또 나와요. 14번, 15번에 조세기착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세기착에서는 뭘 가지고 판단해야 돼요? 더라는 걸 가지고 판단해요. 더 상대적인 탄력성을 가지고 판단해야 돼요. 예, 근데 여기 판매 수입, 총 수입 얘기가 나온다면 지금 2번이 지금 총 수입 얘기가 나오죠. 총 수입 또는 판매 수입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러면은 뭐를 연상해야 돼요? 예, 공부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어떤 용어가 나왔을 때 거기에 적합한 걸 이제 연상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 연상하라 그랬어요. 수요급성이 우하향하는데 한 가운데가 탄력도가 1이라 그랬어요. 탄력도 1을 기준으로 해서. 그럼 여기는 탄력 구간이고 여기는 비탄력 구간이에요. 근데 수탄이 비탄력적이다라는 소리는 이쪽에 어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판매 수입이 가장 많은 것은 여기죠. 여기 한 가운데. 여기가 제일 넓을 때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상태에서의 판매 수입은 요 넓이란 말이에요. 요 넓이보다는 얘가 더 넓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가격을 올려야 판매 수입이 증가한다. 비탄력 구간에서는 가격을 내려야 판매 수입이 증가한다. 이 넓이보다는 얘가 더 넓다 이 말이에요. 됐나요? 이거 연상하는 겁니다. 됐죠? 네, 그래서 2번은 옳은 말이에요. 비탄력적인 경우에는 자, 1보다 작을 때에는 이 말이에요. 수탄이 1보다 작을 때에는 가격을 올려서 판매 수입을 증가시킬 수 있다 이렇게. 네, 다음에 3번은 공급이 가격에 대해 완전 비탄력적이면 했죠. 그럼 뭘 연상해야 돼요? 공급이 가격에 대해 완전 비탄력적이다 그러면은 이게 공급 곡선이 수직이죠. 공급 곡선이 수직이면은 수요 곡선은 알아서 이렇게 그려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는 수요가 증가하든 감소하든 관계없이 관계없이 균형 양의 변화가 없죠. 근데 거기 균형 가격의 변화가 없다 했으니까 틀린 거고, 반대로 5번처럼 수요가 완전 탄력적이죠. 이럴 때는 공급을 이렇게 그려야 돼요. 이럴 때는 공급이 증가하든 공급이 감소하든 관계없이 뭐가 변함이 없어요. 균형 가격의 변화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장들이 나왔을 때 이렇게 번역하는 훈련을 하면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닌 거죠. 됐나요? 다음에 7번 이거 혹시 1번 해가지고 틀린 분 안 계시나요? 지난주에 했죠. 지난주에 일주일 전에 했습니다. 이렇게 틀리지 말라고. 그죠? 예. 예.
그러니까 이런 거를 실수 안 하면 합격하는 거예요, 정말. 예, 그런 주의사항들이 있다면, 주의사항들. 균형량과 균형가격 계산할 때는 하나만 묻는 게 주의를 해야 될 거예요. 둘 다 물으면 다 계산해야 되니까 어차피. 그러면은 쉬워요. 근데 하나만 물으면은 내가 계산한 결과가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하고 일치하는지를 꼭 점검을 해야 된다고. 그죠? 예, 그게 이제 예, 실수해서 틀리고 안 틀리고 이렇게 되는 거죠. 예, 보통 지금 여기 지금 P가 800-QD, P는 400+QS 이렇게 되죠. 균형상태에서는 얘가 같잖아요. 그러니까 D, S를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균형상태에서는. 그리고 800-Q는 400+Q와 같으니까 마이너스 Q 플러스 Q 되고요. 400은 마이너스 400 되니까 400은 EQ 되는데 Q는 지금 계산한 게 뭐예요 지금? 양을 계산했잖아요. 양을. 근데 지금 가격을 묻고 있잖아요. 다시 어떻게 해야 돼요? 집어넣어서 여기 넣든 여기 넣든 그래서 600이 되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거 지난주에 했는데 오늘 틀리면 회처리. 회처리. 회처리감 회처리감. 생각도 안 나요. 예, 저만 생각 저만. 예, 왜냐면은 제가 이거 그 일주일 전에 지금으로부터 2주일 전에 제가 밴드에도 올렸거든요. 밴드에도 올렸는데 수두룩이 틀렸어요. 수두룩이. 예, 그래서 일주일에 또 설명을 드렸는데 근데 또 틀리자면 틀리면 어쩌자는 거예요 지금. 그죠? 예, 다음에 8번. 자, 이 8번도 이거 틀리면 안 돼요. 이거. 이것도 한눈에 딱 보이는 그런 문제예요. 이게. 예, 이것도 1, 더군다나 1번에 딱 보이는 거예요. 1번에. 예, 가격이 장기적으로 왜곡되나요? 단기적으로 왜곡되지? 예, 이거는 여기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디서도 얘기해요. 감정평가론에서 가치는 가격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죠. 가격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 오차가 나타나는 게 바로 가격 왜곡 현상의 일종이에요. 이게 단기적으로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장기적으로는 얘네들이 일치한다고요. 그죠? 예, 다음에 뭐 2번, 3번, 4번, 5번 이건 뭐 그렇게 예, 어려운 내용들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예, 부동산 시장이 자원배분 기능 수행하잖아요. 그리고 예, 부동산의 개별성 때문에 대체 가능성이 낮아요. 예, 이게 동산 같으면은 이거 뭐 깨졌다, 뭐 고장 났다고 하면 반품 교환이 되지만 이건 안 되잖아요. 다른 걸로 안 돼 교환이. 다음에 부동산 시장에 경제 주체 지대지불 능력에 따라 토지 영향 유행이 결정된다. 예, 지대지불 능력이 높으면은 예, 도심에 들어와서 자리 잡을 수도 있고 낮으면 외곽으로 나가고. 그다음에 부동산 가격 상승 시 부동산 공급이 비탄력적인 것은 예, 부동산의 부중성 또는 생산 기간의 장기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죠? 예, 이게 가격 변화에 대해서 예, 수요는 비교적 빨리 왔다 갔다 들락날락거리기가 쉬운데 공급은 들락날락거리기 어려운 게 예, 부중성 또는 생산 기간의 장기성 때문이고요. 다음에 9번도요. 이거요. 지금 제가 일일이 다 말씀을 안 드려서 그런데 6번은 예상 문제집 58페이지 37번 2번에 있고요. 7번은 69페이지 54번에 있고요. 8번은 75페이지 7번에 있고요. 9번은 90페이지 1번에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있어요. 이거를 틀린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 문제집을 대충대충 봤다는 얘기죠. 예, 제대로 안 봤다는 얘기예요. 예, 암튼, 자, 9번은 이번에 지금 틀린 군데가 두 군데. 예, 부동산 경기가 상향시장, 하향시장, 회복시장, 후퇴시장, 이렇게 순서로 진행되는 게 아니죠. 상후하회, 이렇게 돼야 돼요. 상후하회. 그리고 그 두 번째, 순환주의 국면 사이에 안정시장이 존재하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안정시장은 별도로 존재하는, 별도로. 소규모 주택이나 도심지 점포 같은 이런 게 이제 불황에 강한 부동산에 대해서 별도로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겁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고요. 다음에 1번과 3번은 같은 맥락에서 보면 되고요. 1번에 일반 경기와 비교할 때 일반적으로 주식 경기는 선순환적이고 부동산 경기는 후순환해요. 대체로 그렇죠. 주식 경기가 앞서가고 일반 경기에 비해서 부동산 경기는 후순환하는데 모든 개별 시장이 후순환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3번 질문으로 가시면은 개별 시장으로 분석하면 주거용은 일반 경기에 역행하고 상업용과 공업용은 일반 경기에 순행하는데 이는 자금의 유용성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습니다. 이거는 일반 경기가 활발하다는 것은
제조 유통 활동이 활발하다는 얘기고요. 예, 그러면은 그쪽으로 많은 자금이 투입될 겁니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필요한 부동산은 상업용, 공업용 부동산에, 제조 유통 활동이 활발하다면은 공업용, 상업용 부동산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럼 그쪽으로 또 자금이 투입돼야 되고요. 그러면은 주거용 부동산 쪽으로는 자금이 덜 투입될 거라고요. 예, 그래서 주거용 부동산의 경기는 일반 경기나 상공업용 경기와는 역행하는 관계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 다음에 4번에 이런 거는 기억하고 계셔야 되죠. 계절 변동. 이거는 예, 계절마다 바뀌는 거고요. 무작위 변동 또는 불규칙 변동 뭐예요? 갑작스런 외부 충격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죠. 정부 정책이 변한다거나 뭐 지진이 난다거나 뭐 전쟁이 난다거나 이런 것들에 의한 변동은 불규칙 변동 또는 무작위 변동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음에 5번에 일반 경기와 부문별 경기 순환의 시간적 관계는 전순환, 동시순환, 후순환, 역순환 등으로 변한다. 예, 그럼 이제 앞서 가느냐 함께 가느냐. 동시순환은 병행이라고도 하고 동행이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뒤쳐져서 하는 거 후순환, 거꾸로 움직이는 건 역순환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10번은 좀 중요도가 낮습니다. 그러니까 10번까지 중에서 2번, 3번은 뭐 별로 그렇게 부동산 특성 파생 현상은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어떤 때는 그게 지금 오늘은 두 문제 나왔지만 어떤 경우에는 한 문제도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보통 한 문제 정도 나옵니다. 근데 지금 10번도 중요도가 낮아요. 이렇게 중요도가 낮은 거는 틀려도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다만 10번은 난이도가 높지 않아서 아마 다 맞추긴 맞출 수 있을 것 같아. 그죠? 집가구 폐단이라고 했는데 갑자기 3번에 가서 집가구는 토지소유자의 자산가치를 높이면 뭐 경기부양 효과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오히려 이런 게 나오면 좋겠죠. 예. 애석하기도 자주 나오진 않습니다. 예. 그건 너무 신경 쓸 필요도 없고요. 다만 10번의 1번, 2번, 5번 지문은 그 1번 지문은 정부 입장에서의 폐단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정부 입장에서. 이 저 경제 주체별로 봤을 때. 정부 입장에서는 공공시설을 국민들한테 공급해야 되는데 공공시설을 공급하기가 쉽지 않죠. 용지 보상금 때문에. 다음에 이번에 기업 입장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땅값이 비싸지면은 제조 원가가 올라가겠죠. 제조 원가가 올라가면은 원가 상승 때문에 가격 경쟁력에서 떨어질 수 있고요. 또 올라가는 데 따른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어요. 비용 견인 인플레이션이라는 비용이 올라가서 인플레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5번은 가계 입장입니다. 땅값이 올라가면은 택지 가격이 분양가에 반영이 되겠죠. 그러면은 집을 구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정부, 기업, 가계 이런 세 경제 주체별로 여러 가지 폐단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4번은 당연한 얘기고요. 다음에 11번 요거는 중요하죠. 11번 13번은 중요한 내용입니다. 더군다나 13번 굉장히 중요하죠. 13번은 해마다 출제된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11번은 그 뭐 2년에 한 번 정도 나온 거나 뭐 이런 정도 10분에 한 4 정도 됩니다. 12번은 이거는 자주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요것도 뜨문뜨문 나옵니다. 12번도 119쪽에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있어요. 12번은 정답이 몇 번일까요? 3번에 3번. 이거 그때 제가 조심하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투기적인 거래 여기에 속지 말라고. 투기적인 거래 여기에 속지 말라고 했어요. 그죠? 12번을 먼저 보시면은 그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또 지가가 급등하죠. 또는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어떻게 해요? 그냥 상승이 아니고 급격히 상승하고요. 또는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이에요. 앞으로 그럴 것 같을 지역, 그런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뭐를 지정하는 거예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하는 겁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자, 이런 거고요. 그래서 3번이 틀렸고요. 다음에 4번은 지구단위계 공법에서 나오는 거죠. 지구단위 계획이란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에 대하죠. 일부. 전부가 아니고 일부. 어떤 거는 전부도 되고 일부도 되고 그러죠. 근데 이거는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좋은 말은 다 있죠. 그 지역을 체계적 계획적이죠.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 계획입니다. 이런 정도의 용어, 이거는 뭐 공법에서는 중요하지 않습니까? 혹시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 정도는 뭐 알아두시고요. 또 5번에 개발제한구역, 이것도 중요하지 않나요? 개발제한구역 지정은 몇 가지 이유로 지정을 하나요? 중요하다면서요. 몇 가지 이유, 몇 가지 이유로 그 내용에 읽어보면은, 그 개발제한구역의 정의를 읽어보면은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세 가지. 하나는 우리 개론에서 스프롤 현상 있죠. 부동산학계는 스프롤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그러니까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그다음에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 환경을 확보하며, 거기는 없어요. 지금 두 개밖에 안 돼 있는데, 나머지 하나는 국가 안전 보장상, 국가 안전 보장. 그 세 가지 이유로 지정할 수가 있어요. 세 가지 됐나요? 그렇게 기억하시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용도 지역 지구제는 뭐 이거는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 이게 키워드죠.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 이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다음에 1번에 토지 적성 평가 제도도 있습니다. 이게 과거에는 없던 거였었는데요. 몇 년 전에 들어왔는데, 개발 적성 보존, 키포인트는 개발이냐 보존이냐 하는 거예요. 지금 현 세대가 너무 무분별하게 써버리면 다음 세대가 쓸 토지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개발할 거냐 보존할 거냐 이건데, 개발도 보존도 아닌 농업 적성도 있죠.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농업적, 이렇게 셋으로 구분해서 국토의 난개발을 방지하고요, 개발과 보존의 조화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가 토지 적성 평가 제도입니다. 이런 정도는 좀 알아두시고요. 다음에 11번에 외부 효과죠. 자, 이 외부 효과는 틀린 것을 묻는 건데, 외부 효과는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기도 하고 소비 과정에서도 발생하기도 하죠.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은 그 3번에 시멘트 공장 생각하면 되고요. 소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은 쓰레기 투기 같은 거, 쓰레기 소각하는 거. 요즘은 거의 쓰레기, 집에서 쓰레기 소각하는 경우는 없지만 예전에는 집에서 쓰레기 소각하는 경우도 많았죠. 그래서 그냥 그 뭐죠, 옛날 그 시골 동네에 저녁이 되면은 그 밥 짓는 이 연기 냄새, 밥 짓는 연기 냄새는 참 좋죠. 정말 그 구수하고 좋은데, 그 나무 타는 장작나무 그 냄새는, 장작나무 그 타는 냄새는 굉장히 좋잖아요. 근데 그 뭐죠, 이 플라스틱 제품 타는 건 정말 싫잖아요. 그런 것들 정말, 전 예전에 그 시골에 이렇게 좀 뭐죠, 굉장히 그 평화로운 그 시골에 약간 이제 석양이 이렇게 있을 때 그 연기 냄새 나는 게 참 좋았거든요. 지금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은 이제 저하고 연식이 비슷한 거예요. 지금 젊은 친구들은 몰라, 이런 분위기를 몰라. 모르지 솔직히 젊은 친구들은. 몰라요, 알아요. 젊은 척 하지 마시고. 하여간 참 지금도 그립습니다, 그런 게. 시할머니 시골. 하여간 참 좋습니다, 그런 게. 자, 아무튼 그렇게 함부로 쓰레기를 태우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소비 과정, 생산 과정에서도 있고 어디에도 있고요. 소비 과정 다 나타날 수 있어요. 이게 다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이번에 외부 효과 제거는 시장 실패를 수정하기 위한 정부의 경제적 기능에 해당한다. 맞죠. 이게 정부의 이제 정부의 시장 개입 필요성이 두 가지 측면이죠. 경제적 기능을 수행하는 게 있고 정치적 기능을 수행하는 게 있는데, 요거는 자원 배분의 효율성 측면이죠. 자원 배분 효율성 측면에서, 요거는 주로 이제 형평성 측면이죠. 소득 분배의 형평성 측면. 제가 이렇게 주로라는 말을 쓰는 이유가 뭐예요? 이 얘가 경우에 따라는 효율성 측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거든요. 왜냐하면 얘는 시장 실패를 수정하는 거예요. 근데 시장 실패가 뭐예요? 시장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하는 현상이죠. 근데 그걸 수정하면 자원 배분이 효율적이 된다는 얘기고요. 여기는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한다 그러죠. 근데 이 사회적 목표가 주로 형평성이고, 경우에 따라 얘가 효율성이 될 수도 있죠. 예외적으로 효율성, 예외적으로. 대부분은 뭔데? 대부분은 이렇게 형평성인데. 그래서 2번 맞고요. 다음에 3번은 인근 지역의
시멘트 공장 건설 등의 부의 외부 효과가 있을 때는 주택 수요가 감소하죠. 다음에 부의 외부 효과는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데 사회적 비용은 생산자가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지불하는 사적 비용보다 크다. 맞죠? 시멘트 공장을 예를 든다 그랬잖아요. 보통 시멘트 공장을 예를 들면 그 사적 비용은 뭐를 말하는가 하면은 시멘트 공장에서 그 시멘트 한 푸대 생산하기 위해서 투입되는 인건비, 원료비, 기타 간접비 이런 제품 생산 비용을 사적 비용이라고 그래요. 시멘트 공장에. 근데 사회적 비용은 그 시멘트를 생산하기 위해서 생산하는 과정에서 분진을 날려서 이웃 주민들이 의료비가 증가하죠. 예, 그 의료비가 증가하는 것도 시멘트 생산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거죠. 그럼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그 시멘트 생산할 때 투입되는 그 사적 비용만 따져야 되는 게 아니라 이웃 주민들의 의료비도 시멘트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포함해서 사회적 비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적 비용보다 사회적 비용이 더 크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의료비에 대해서 시멘트 공장이 지불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막 생산해버리는 거죠. 자기의 비용이 아니니까. 그래서 과, 다 생산되는 비율이 발생하는 거죠. 자, 근데 정답 지문이 쉽죠. 정의 외부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 정부의 개입은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잖아요. 필요하지. 정의 외부든 부의 외부든 개입이 필요하잖아요. 정의 외부는 적정량보다 과소생산돼서 개입을 해야 되고요. 부의 외부는 과다 생산돼서. 그러니까 이것도 한눈에 바로 정답이 체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왜 이걸 20개, 21개를 체크하기가 쉽지 않은가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40번까지 가기가 쉽잖아요. 그러니까 어렵다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패스하고 뒤에 쉬운 게 있으니까 이 체크를 해야 돼. 뒤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같은 문제에서도 정답 지문이 뒤에 있을 때에는 앞에 지문이 어려울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지문이 어렵다 해도 두 번, 세 번 풀면은 자꾸 시간이 딜레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운 지문은 패스하고 뒤에 있겠거니 하면서 지나가야 돼요. 이게 왜냐면은 이거 어려운 지문을 읽으면서 한 방 얻어 터지는 거예요, 머리를. 또 어려운 지문 나오면 또 한 방 얻어 터지고. 그럼 맨 뒤에 쉬운 지문이 있어도요. 앞에서 몇 개 어려운 거 보면서 얻어 터지면은 정신이 몽롱해 가지고 정답을 못 찾아내. 아니요. 잘 안 돼요. 잘 안 돼요. 몇 개만 그래. 몇 개만. 어려운 지문이 정답 지문 되는 경우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 어려운 지문은 일단 패스하고 지나가라고요. 그러니까 그 어려운 지문을 두 번 읽으면 두 번 얻어 터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나가라고요. 지나가라고. 그 어려운 지문이 정답 지문이 되게 하는 거는 틀리라고 내는 거예요. 틀리라고. 그런 거는 틀려줘야 예의예요. 그게 오늘 14번 문제가 그런 거예요. 14번 문제. 14번 문제는 틀려야 예의예요. 그런 거 맞추면 안 돼요. 아마 맞추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별로 없을 것 같은데 14번 대부분 2번 체크했죠. 그렇게 해야 예의라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2번이 아니에요. 2번이 정답 아니에요. 3번이 정답이에요. 아무튼 그런 건 틀리라고 내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아시겠죠? 다음에 13번은 임대료 규제는 이거는 너무 중요하니까 맞춰야 돼. 너무 중요하니까. 임대료 규제는 거의 해마다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임대료 규제 하면 뭐가 연상이 돼야 돼요. 공부라는 게 그냥 연상하면 돼. 연상. 임대료 규제 하나 하면 이게 연상이 돼야 돼. 이게 이 상태에서 항상 출발하잖아요. 정책론에서는 여기서 이게 연상이 돼. 이게 시장 균형 가격보다 아래에 규제하는 거죠. 그러면은 수요는 증가하겠죠. 공급은 감소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규제하자마자 바로 공급이 이렇게 감소하나요? 아니죠. 서서히 감소하고 서서히 증가하겠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장기예요. 그러니까 장기로 갈수록 공급이 더 많이 감소하고요. 장기로 갈수록 수요가 더 많이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 1번, 4번, 3번인가요? 1번, 3번이 옳은 표현이에요. 예, 바로 그렇게 이거를 지금 1번, 4번으로 지금 이 문장으로 표현한 거라고요. 맞잖아요. 아닌가요?
일본이 뭐라고 돼 있어요? 기능 임대료보다 임대료 상한이 낮을 경우 단기보다 장기적으로 더 많이 감소하고 수요는 단기보다 장기적으로 더 많이 증가하고 이거 얘기하는 거라고요. 아니에요? 아니 바로 이렇게 가겠냐고 이렇게 정부 규제 탁 하자마자 바로 그러니까 단기보다 장기적으로 초과 수요는 점점 더 많아지죠. 초과 수요는 점점 더 많아지는 거예요. 여기 그래프 안에 다 있어요. 이게 3번 2번은 뭐예요? 그러면 2번은 아무 영향이 없잖아요. 이게 높으면 이건 뭐 됐고요. 다음에 5번은 균형 임대료보다 임대료 상한이 낮을 경우 임대 시장에 이중 가격이 형성될 발생할 수 있다. 지금 이렇게 공급 물량은 줄고요. 수요하고자 하는 사람 늘잖아요. 요거 물량을 이 많은 사람들이 다 토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물량은 요거밖에 없는데 찾는 사람은 많잖아요. 다투는 과정에서 어떤 사람이 나타날 수 있다고요? 웃돈 얹어준다, 웃돈. 물량이 요거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서 이 가격이 더 올라갈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이거를 무슨 가격을 하고 이거를? 요거는 이중가격, 요거를 암시장 가격, 요거를 규제 가격, 요 차이를 뭐라 하고? 음성적 지불이라 하고. 맞나요? 이거를 그림 보면서 이렇게 공부하는 거죠. 이게 뭐 이게 용어가 있었는데 용어들을 정리를 하면 이거는 절대로 틀릴 수가 없어요. 예, 다음에 4번에 균형 임대료보다 임대료 상한이 낮을 경우 임차인들의 주거 이동이 활발해진다. 주거 이동이 활발해지려면은 이 집들이 널려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이건 집을 구하기 힘들 거 아니에요. 집을 구하기 힘들면 이게 이사를 갈 수가 없는 거지. 이동이 저하되는 거죠. 됐나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13번까지 틀려도 한 3개만 틀려야 돼, 3개만. 예. 많이 봐줘도 4개 틀려야 돼, 많이 봐줘도. 한 13 중에 9개는 맞춰야 돼, 13분의 9. 예. 이 예상 문제집을 제대로 풀었다면. 그렇지 않나요? 제가 너무 과한 욕심을 내는 건가요? 자, 좀 쉬겠습니다. 마이쭈 고맙습니다.